잠시 후에 제29주년 형택 승인의 날 기념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. 먼저 타악그룹 진명의 축하 공연을 20분간 진행한 후에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시청 앞 분수광장에서 축하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. 오후 5시부터 식전 축하 공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뒤에 있겠습니다. 네, 시장님 단상으로 모시고요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잘 아시다시피 평택시는 반도체 수도 그리고 수소 1번지 등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핵심으로 국민적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세계로 도약해야 되는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3개 시군이 통합돼서 하나가 돼서 지금 세계로 나가는 평택 우리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. 안보도시 평택이 그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고 맑은 물과 푸른 강이 있는 그런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네. 평택의 양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그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성과들을 내왔습니다. 그런데 이런 성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뒷받침돼야 될 텐데 앞으로 우리 평택 시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질적인 성장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다만 3개 시군이 합쳐지다 보니까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세 군데에서 욕구가 있고 또 교통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은 정말 멋진 100만 평택 특례시가 되고 또 대한민국에서 우뚝 서는 평택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머니의 품 같습니다. 포근하고 언제나 너그러운 곳. 나의 고향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심과 마음을 내어주는 곳. 도전으로 늘 새롭습니다. 그래서 내일이 더욱 기다려집니다. 그래서 지금처럼 평택이 경기도에 속한 도시가 되었습니다. 그 역사가 쭉 이어져 또한 새로운 지역 특화산업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. 평택항을 중심으로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갈 길에 시민 여러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? 평택의 기획 변전사를 짧은 시간에 잘 설명해 주신 민범기님 어디 계시죠?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. 시민의 날을 맞아 평택에게 바란다! 날씨 화이팅! 날씨 브라이언님이 영상을 또 보내주셨습니다. 브라이언의 축하 인사와 함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슬로건을 함께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. 평택시의 29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오! 자, 제가 또 이렇게 뜻깊은 날, 시민의 날의 행사에 또 반도체 수도 우리 평택시 홍보대사로서 둘, 셋, 함께 지금 미래를